이번 노래를 4개국어로 녹음을 했어요. 이야. 와. 네. 우리가 이게 발음이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발음이 조금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 삑사리가 나더라도 네. 그 나라 관객분들은 다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? 알죠. 그래서 네. 그거를 제가 뛰어넘고 싶어서 일본 녹음할 때는 일본에도 살았었고요. 우와. 중국어 녹음할 때는 중국에도 잠깐 살았었고요. 녹음에 맞춰서. 네,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가 그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발음을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.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벌써 와. 지금 이것도요.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. 이 노래가. 아, 네. 진짜로요? 오늘 이 자리 스타킹에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. 와. 역시 우리 김호중 군의 친구. 예.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까? 예, 저는 어차피 스타킹 출신이기 때문에 아~ 스타킹에게 모든 걸 다 드릴 임무가 있습니다. 예. 세계 최초로 큰 박수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! 거길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더욱더 발전되어 있는 그런 김호중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의 사람아 호중군. 네. 항상 같이 있고 싶다는 거죠. 네. 지숙 씨는 또 어떻게 이 무대 또 동생인 무대를 네. 어떻게 보셨어요? 아유, 그 녀석 참 잘하네요. 세계 무대를 이제 누비고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아 정말 어떻게 근데 해외 다니면서 힘들지는 않았어? 먹는 거라던가. 이제 어느 날 이제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국 식당을 막 찾으러 돌아다녔어요. 프랑크푸르트에서. 네. 거기에 한식당이 하나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비싼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 가게에다 들어갔어요. 가봤는데 예. 곰탕을 시켰어요. 곰탕? 곰탕을 시켰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? 네, 프랑크푸르트에서 곰탕을 시켰는데 근데 정말 거기서 뜬금없이 나오는 노래가 찔레꽃이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찔레꽃이라는 노래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하고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집에 할머니 댁에 보면 큰 전축이 있었어요. 예. 근데 거기서 늘 나오는 노래가 또 찔레꽃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곰탕을 먹으면서 곰탕 국물보다 더 많이 눈물을 처음으로 그게 눈 에피소드였었어요. 아~ 할머니가 그리워가지고 예. 보고 싶고 그립고 미안하고 이렇게 뭐 살아계셨다 그러면 같이 제가 독일에 있으면 비행기 모셔가지고 네, 한번 같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가 마음 속에 그 찔레꽃이라는 노래가 남아있습니다. 손자의 모습을 할머니가 앞에서 그쵸? 네. 보시고. 노래를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네.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할머니랑 둘이서 같이 살았었어요. 어머니 아버님과 인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? 네, 예, 예. 떨어져가지고 솔직히 할머니도 몸도 많이 안 좋으셨고 작년 여름에 이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. 하늘에 계신 할머니 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지켜봐주세요. 지금 호중 씨를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건 할머니가 이렇게 정말 할머니 소원대로 잘 커준 호중 씨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. 이제 그 살아계셨을 때는 제 노래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보셨어요. 못 보셨는데 아 참 살아계셨을 때 제가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고 그리고
이쁜 짓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. 못 해봤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턱시도를 입고 노래를